네, 안녕하세요. 짐벌인간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본 영상은 지운테크 위브레스 그리고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와 위브레스의 카메라 컨트롤 튜토리얼입니다. 위브레스 같은 경우는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와 이 케이블을 통해 정말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위브레스만큼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와 다양한 기능이 연동되는 원핸드 짐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위브레스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의 카메라 컨트롤 케이블 튜토리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브레스에 장착된 바디와 렌즈를 봐주세요. 바디는 소니 알파 6300 그리고 렌즈는 1805 PZ 렌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위브레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케이블로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와 연동이 가능한데 첫 번째 공식적인 멀티 002번 케이블입니다. 멀티 002번 케이블 같은 경우는 녹화해제 그리고 전동 줌 렌즈를 장착한다면 줌인 줌아웃이 위브레스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공식적 약간 편법인데 마이크로 002번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을 연동하면은 줌인 줌아웃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위브레스에서 녹화해제, 셔터스피드, ISO 조이게 노출 보정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편법 같은 경우는 추후에 위브레스의 펌웨어라던가 바디에 펌웨어가 적용되면은 나중에는 연동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편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공식적인 멀티 002번 케이블과 소니 미러리스 위브레스의 연동 튜토리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브레스에 카메라를 장착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멀티 002번 케이블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위브레스의 메뉴에 들어가서 카메라 메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니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환경 설정에 들어가 USB 연결에 들어가 주세요. USB 연결 메뉴는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이 끝났다면 바디와 짐벌을 꺼주시고 첫 번째 짐벌을 먼저 켜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짐벌을 반드시 먼저 켜주시고 그 다음에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를 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위브레스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상단에 연결되었다는 표시가 뜹니다. 그리고 녹화되고 있습니다. 녹화 해제, 줌인, 줌아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 이 줌인 줌아웃 같은 경우는 절대로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시네마 서버 줌렌즈나 고가의 캠코더의 파워줌 같은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줌인 줌아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비공식적인 마이크로 002번 케이블과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위브레스의 연동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추후 바디와 또는 짐벌의 펌웨어 업데이트로 인해 기능이 연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장착된 바디와 렌즈를 봐주세요. 바디는 소니 알파7 R2입니다. M3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렌즈가 1805 PZ가 아닌 2470 GM입니다. 나는 1805 PZ 파워줌 렌즈가 아니라 2470 GM이나 1635 GM처럼 일반적인 사진용 렌즈를 사용하고 줌인 줌아웃보다는 녹화해제, 셔터스피드, ISO 조리개, 노출 보정을 위브레스에서 컨트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비공식적인 마이크로 002번 케이블이 더욱 효율적일 겁니다. 그럼 연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는 메뉴에서 USB 연결을 자동이 아닌 반드시 PC 원격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위브레스 같은 경우는 다시 카메라 메뉴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소니가 아닌 캐논이나 니콘, 파나소닉과 같은 다른 카메라로 연동을 해주세요. 그럼 즉각적으로 위브레스의 OLED가 변동되면서 녹화해제, 그리고 셔터스피드, ISO, 조리개, 노출 보정이 위브레스에서 컨트롤 가능합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위비레스와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의 컨트롤 케이블 연동 튜토리얼입니다. 본 영상이 위비레스와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저는 다음번 위비레스 튜토리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